시작!
저는 예, 출발하기 전에 영상을 봤어요. 작년 영상을 보고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서 정말 기대를 했거든요. 그래서 기대한 것만큼 또 정말로 기뻤고요.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 신자 등록자다 보니까 아, 이 친구들의 이름들과 또 이 친구들의 성향들을 좀 더 알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제가 오긴 했는데 아,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. 제가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고난받는 사람들만 그 모여들었잖아요. 근데 절름발이 뭐 조금씩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여기서 치유돼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. 왜냐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그들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아까 예배 시간 끝나면서 서로 안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, 왜 이렇게 서럽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? 그래서 아, 너무 좋았어요. 그 기도 시간이 저한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또 서로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저희들이 치유된 마음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또 사회로 돌아갈 것입니다. 그들이 그 속에서 회복된 마음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,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.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. 주님을 위한 자리, 내가 기도하